이동 중이야. 꿈이라면 절 선택해 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출격이야? 할 수 없네.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할게요. 가자. 내일이면 바닷물이 밀려나며 다시 길이 생겨납니다. 괜히 힘 뺄 필요는 없겠지요. 재료를 찾으러 섬을 돌아다니는 도중에 발견했습니다. 길 중간까지 밀려나온 물고기와 해초, 그리고 바위에 난 바닷물의 자국. 이것이 간조와 만조라 부르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위에 난 바닷물 자국으로 미루어 보아 여기까지 물이 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허둥대며 서 계시지 마시고 이리 와서 앉으시지요. 보는 제가 다 조급해지는군요. 물론입니다. 별일 없는 것을 알기에 어서 앉으시지요. 춥지 않으십니까? 제 옆으로 앉으시지요. 군, 혹 이 상황이 불편하십니까? 그럼 제 옆에 앉으시지요. 차를 올리겠습니다. 예, 지상의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한잔 하는 것이 퍽 운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방주에서 챙겨왔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라 맛은 비교적 덜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래도 얼추 구색은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드시지요. 입에는 맞으신지요? 그럴듯한 그릇도 쟁반도 다과도 없으나 이렇게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군요. 무엇보다 아무도 없는 오지에서 군과 단 둘이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겠군요. 아, 군, 잠시만 그대로 계십시오. 미역이 붙어 있었군요. 이 또한 바다에 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어떤 점이 말씀이십니까? 예. 예. 또 있습니까? 더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저와 군뿐 이 세상에 단 둘만 있는 셈이지요.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쿠라의 마음 가는 대로 할 것입니다. 아, 지긋지긋한 놈들. 생존 확인. 위로. 당신.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임무 완료. 밤바다가 그리 아름답다고 하더군요. 같이 거닐었으면 합니다. 밝군요. 다행인 일입니다. 조금 걸으실까요? 군, 손에. 군은 손이 크군요. 키도 크고 어깨도 멋지게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남자다운 체형이시군요. 뒤에서 지켜보면 그리 듬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신지요? 평소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건 퍽이나 즐거운 법이군요. 대답해 주시길. 저의 어떤 점이 군의 눈에 예쁘십니까? 그렇습니까? 군은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느끼시는군요.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겠지만 생각이 깊어 좋습니다. 나의 좋은 점에 대해 직접 듣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군요. 허나 군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역시 이런 모든 것들이 익숙하신 듯합니다. 군께서 온전히 이 사쿠라의 것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이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큰 일을 하실 뿐이라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눈감아드릴 요량은 있습니다만. 여기만은 이 사쿠라만의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포지션 오케이! 바로 시작할게! 이제 군과의 조용한 시간을 즐길 수 있겠군요. 예. 이전부터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완성되어 있는 것만 가져봤기에 직접 만든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르성사키라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재료는 무한하며 실패해도 망가지지 않죠. 다시 만들면 그만일 일. 초심자에게 이만큼이나 너그러운 만들기가 또 있을까요? 글쎄요. 처음이니 세이메이카이의 저택을 만들어볼까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지요. 저택의 겉모습은 물론 내부까지 저는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론은 완벽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해볼까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심도요.
차를 우리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군께서도 해보시겠습니까? 군? 제 뒤로 오시지요. 군의 손을 잡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손끝으로 다듬는다는 느낌으로 해보시길. 잘하시는군요. 이대로 틈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잘하시는군요. 글쎄요. 자, 계속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저의 조직, 세이메이카이의 선대 당주는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철의 몸을 가지기 이전부터 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자랐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이 귀하고 곱게 자랐지요. 저에게 조직은 세계였습니다. 저를 위해 준비된 완벽한 세계였지요.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제 세계의 일부일 뿐. 허나 당연하게도 세계가 부서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주께서 몹쓸 병에 걸려버리신 것이지요. 방주의 기술로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당연히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큰 소동들이 일어났지요. 외부인이 흑발로 문지방을 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내부는 물론 외부의 사람들이 조직을 노리고 온갖 중상모략을 펼쳤습니다. 그때 이 사쿠라의 세계는 더럽혀졌습니다. 선대 당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었지만 제대로 된 후계자만은 가지지 못하셨죠. 자식이 여럿 있었으나 모두 치기를 이기지 못해 목숨을 버리고 말았죠. 저는 선대 당주가 일궈놓은 세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허나 저는 연약한 소녀였을 뿐 창과 칼을 들고 담을 넘는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그래서 저 역시 창과 칼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당주께서 눈을 감으신 날 저는 제 손으로 니케가 되었습니다. 제압을 시작한다. 품에 지니고 있던 은장들을 품에 찔러넣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지요. 그 이후는 더욱 쉬웠습니다. 저는 저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담을 넘어오는 침입자들을 손쉽게 퇴치할 수 있었지요. 지치지 않는 육신과 무슨 일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더욱 쉽게 선대 당주를 모시던 부하들도 그대로 남아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제 세계는 안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주가 된 후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더군요. 충실한 부하, 고급스러운 저택, 뒷세계에서의 영향력, 조직의 위상. 제가 손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완성된 세계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두 있었기에 저는 조직이고
조직이 저였기에. 전혀요. 조직은 저를 위해 존재하며 저는 조직을 위해 존재합니다. 완벽히 단절된 나만의 세계인 셈이지요. 이것에 불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군을 제 세계에 끌어들이고 싶어 욕심이 납니다. 허나 군은 제 세계로 끌려들어오지 않고 제 세계를 부수고 말겠죠. 저는 조직의 사람, 군께서는 중앙정부에 촉망받는 인재, 방지의 희망.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원의 이야기지요. 저는 검은 쪽의 사람, 군께서는 하얀 쪽의 사람. 아니, 회색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기에 욕심이 나는 겁니다. 군께서 한없이 하얀 쪽에 가까웠다면 이 연심을 꼭 억눌렀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회색이기에 검게 물들지 않을 테지.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는 회색이기에 검게 물들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을 위해 제 세계를 부술지. 듣기 좋은 말만 해주시는 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분홍 돌고래라는 그런 미신에라도 손을 뻗어볼 정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간절히. 하지만 결국 미신은 미신일 뿐이죠.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나 흔들립니다. 군을 어떻게든 가지고 싶어 흔들리고 있어요. 조직을 부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 하고 싶을 정도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사쿠라는 기다릴 것입니다. 조직과 군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원하는 걸 다 가져야 성미가 풀리는 고약한 성격인지라. 그러니 군께서도 변하지 말고 그 자리에 계셔주십시오. 그래요. 사진처럼 말이지요. 아름다운 사진처럼 그곳에 계셔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이 사쿠라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군을 지아비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달이 아름답군요. 아직 밤은 깁니다. 조금 더 이 사쿠라와 어울려주시길. 이 사쿠라,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날 이 순간이 아름답게 남아있게. 철회전. 이제 군과의 조용한 시간을 즐길 수 있겠군요. 찾았어? 뭘? 저 섬으로 가는 길 말이야. 길은 하나뿐이야. 다른 길은 없어. 정말.
그럼 보트 운전 좀 해줘. 관둬라. 수면이 낮아서 보트 배면이 다 작살날 테니까. 아니, 그럼 이대로 둘 거야? 사쿠라랑 자기가 같이 있잖아. 저거 그냥 둘 거냐고. 그냥 안 두면 뭘 어쩌게. 뭐? 그 둘이 있는 곳에 같이 가서 네가 뭘 어쩔 거냐고 물었어. 그야, 네가 가서 방해한다고 해서 둘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애초에 방해가 있으면 더 오기가 생기는 법이야. 견고해지면 견고해졌지. 그런 수준 낮은 방해로 틀어질 것 같아? 너도 신나서 미끼를 빼앗았잖아. 그건 그냥 심술. 둘이서만 재밌는 걸 하고 다닌 것에 대한 심술.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너는 진심으로 둘을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어. 이미 터는 저 둘한테 넘어갔어. 가만히 있어주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양보한다는 얘기야? 그딴 게 어딨어? 그래, 그딴 건 없지. 근데 나는 자신 있거든. 뭐? 고작 하루만의 해프닝으로 미스터가 저쪽으로 완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 넘어가면 뭐 어때? 다시 빼앗으면 그만이야. 뭐하러 그런 일을 만들어? 처음부터 내 걸로 만들면 되지. 참 악착 같네. 뭐라고 했어? 참 악착 같다고. 애초에 네 것도 아닌데 남이 손댔다고 눈이 돌아가잖아. 피곤하게도 살아, 응? 그런데 진짜 웃기네. 너 왜 네 것도 아닌데 네 것인 것 마냥 난리야? 그저 욕심만 가득해서는. 괜히 독사라고 불리는 게 아니란 말이지. 뭐, 헤엄이라도 쳐서 가봐. 난 한잔하고 잘 테니까. 기다려. 싫어. 난 너랑도 할 말 없어. 기다리라고. 평생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해라. 너도 내가 우스워? 그렇겠지. 넌 내 시궁창에서 구르는 벌레 정도로 여기고 있을 테니까. 근데 내가 보기엔 너도 다르지 않거든? 더하면 더했지. 양아치끼. 너 방금 뭐라 했냐? 못 들었어? 양아치끼라고 했다, 왜? 멈춰서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가 보네? 얘가 왜 이래? 갑자기 왜 나한테 시비를 걸어?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냐? 시비는 네가 먼저 걸었잖아. 그새 잊었어? 시비는 무슨, 사실을 말한 것뿐이지. 우연이네? 나도 그랬거든. 너 말 조심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또 명령주로 얘기하잖아. 내가 네 부하야? 모든 사람이 네 부하로 보여? 왜? 내가 아우터림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나 사고파니까 우습게 보여? 나 말이야, 네 부하 아니야. 네 밑도 당연히 아니고. 그래? 몰랐네. 가르쳐줘서 고맙다. 그 대가로 네가 내 밑이라는 걸 확실히 알려줄게. 이 사쿠라,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체크 완료.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임무 완료. 이그조틱. 내가 속한 스쿼드.
그것이 내가 방주라는 세계에서 부여받은 계급. 하는 일은 간단했다. 방주가 버린 쓰레기장 아우터림에 상주하면서 온갖 정보를 모아 중앙정부에 보고한다. 방주에 위협이 되지 않게, 그리고 아우터림이 무너지지 않게 조율한다. 방주에는 쓰레기장이 있어야 하니까. 아우터림은 더럽다. 좁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시궁창 같은 곳에 골목골목을 헤매며 정보를 사고판다. 정직하게 행동할 순 없다. 선하게 행동할 순 없다. 이곳은 시궁창이니까. 모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이용해 먹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내가 방주라는 세계에서 부여받은 계급이 이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속였다. 거짓말하고 비간질하고 배신했다. 나는 시궁창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나는 독사라고 불리고 있었다. 아우터림에 언더월드 퀸이 왔다. 방주의 어둠을 관리하는 자들, 모두가 무서워하는 어둠의 상징인 자들. 하지만 내 눈엔 그리도 빛이 나 보였다. 동경은 곧 질투로 바뀌었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할 짓을 해봐야 뻔하지. 나 무시하지 마. 네가 뭔데 날 무시해. 너랑 내가 뭐가 다른데? 응? 똑같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왜 그런 곳에 있고, 나는 왜 이런 곳에 있는 건데?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였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어. 시궁창에서 아득바득 기어올라온 녀석들이 그 말을 들으면 개거품을걸?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목에 이초커 보여? 이거 뭐하는 건지 알지? 위대하신 중앙정부에서 나한테 채워놓은 족쇄야.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놓고 제대로 안 하면 터뜨린다고 협박하는 거라고! 선택권이 있었다고 생각해? 나 같으면 째고 죽었어. 말 진짜 쉽게 한다.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넌 그런 상황에 절대 던져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이상적인 소리만 늘어놓는 거야. 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가지고 있다고? 나는 뭐 날 때부터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 적어도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궁창에 던져지진 않았겠지. 불공평해.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바보 같은 방주가 내린 결정 때문에 난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진짜 싫다. 진짜 싫어. 방주 같은 거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모두가 똑같을 텐데. 위험한 소리라네. 너는 방주가 좋아? 좋겠지. 방주에서 좋은 와인을 마시고 부활을 거느리고 좋은 옷을 입으니 좋겠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테니 좋겠지. 보트 운전이나 서핑 같은 거 나는 배워볼 엄두도 못 냈어. 너는 맘만 먹으면 수영용 바디로 휙휙 바꾸고 방주 안에서 그 모든 걸 누렸겠지. 근데 나한테 있는 거라곤 낡은 핸드폰 뿐이야. 할 수 있는 거라곤 철진한 잡지를 보며 아는 척하는 것밖에 없어. 까불지 마. 넌 그냥 시궁창에 네 발로 기어들어간 거야. 거길 벗어나기 위해 네가 뭘 했는데 내 입장에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하나 물어보자. 너 여기 왜 올라왔어? 사진은 왜 그렇게 찍고 다니는데? 우리 사진 찍어서 어디다가 팔려고? 뭐?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고 너.
네가 만든 네 이미지야. 그렇게 되지 않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거야. 있었겠지. 있으면 뭐. 당장 오늘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걸 살펴볼 여유 따위 있을 리가 없다고. 너한테는 있었겠지. 그걸 잡을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힘이. 너는 네가 어둠에 몸담았다고 생각하지? 내가 보기에 너 너무 빛나. 너무 빛나서 부러워서 다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야. 왜 나는 안 돼? 대답해봐. 왜 너는, 너희는 되는데 나는, 우리는 안 돼? 무슨 차이가 있는데? 어? 운이 조금만 나빴어도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될 수 있었어. 그런 주제에 나한테 악착 같다는 말을 해? 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탐을 내냐고? 내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가진 네가 이해할 리가 없다고! 야, 너 핸드폰 부서졌다. 유일하게 내 것이었던 건데 이것도 부서졌네. 바다 괜히 왔어. 야, 부르지 말아줄래? 진짜 싫다. 다 가져갔네. 바이퍼, 바이퍼! 나 저기서 엄청 반짝이는 해파리 봤어. 같이 보자. 진짜 예쁘고 신기해. 빨리, 빨리 가. 어? 바이퍼 우르? 안 울어. 울지마 바이퍼. 바이퍼가 울면 나도 슬프단 말이야. 안 운다니까.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지정 좌표로 이동 중. 이동 중이야. 오케이, 이동할게.
오케이, 이동할게.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